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못 박힐 저주의 십자가상에 율법에 요구하시는 대로 나무에 높이 달려 아버지 정하신 유월절 정월 14일 유월절 양으로 희생의 제물 화목제물이 되셨나이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영생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까지는 죽었다가 부활이 보장됐지만은 주님이 빠른 구름 타고 오실 때는 이 몸이 죽었다가 다시 변화가 되는 길밖에 없나이다. 3일 반 쓰러졌다가 하늘로 가는 길은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하고 증거를 마치는 자만 주님이 데려가시려고 사명자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1260일을 예언한다고 하신 예수님, 천지는 변해도 이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본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나이다. 오늘 바벨론이 망하고 시온산 정부가 이 땅에 건설될 때에 우리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진리를 통해서 영육이 완전히 회복을 받아 70일의 기한이 지나가면은 이 땅에 시온산 정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순교자가 왕들이 되어서 왕중의 왕, 만왕의 왕을 우리가 섬기면서 아버지께 영광 드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본문의 내용을 깊이 깨닫게 주시고 말씀의 종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가서 뱀의 종이 되지 말고 뱀을 따라가지 말고 뱀을 잡는 예수님의 권세종들이 되어 이 땅의 마귀들을 쫓아내고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아서 오직 여호와께만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7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입니다. 1절입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치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그만 치봅시다. 47장은 하나님의 보수, 원수 갚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오셨다 가셨는데 뭐만 주시고 갔었습니까? 뭐 주고 가셨는데 그냥 안 갔었어요. 분명히 죽고 갔었어. 뭐 줬어요? 피를 줬습니다. 피는 생명이지요?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피나 짐승의 피는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이미 선악과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짐승의 피는 예수의 피의 상징이고 성령의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제사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고 그 동생 아벨의 제사는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진노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이나
에스겔 1장 10장에 보면 보좌 광경이 하나님의 모양이 푸른 벽옷 같고 빨간 홍보석 같았어요. 그 에스겔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모양이 단새 같은데 허리를 중심해서 위에도 밑에도 빨간 새가 불속에 담갔더라. 에스겔을 보니 그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에스겔아 너는 파수꾼인데 네가 이름이 인자인데 예수인데 곧 네가 작은 예수인데 네 백성에게 가서 이 보좌 광경을 좀 전해주라.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두루마리 책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 안 지나면 너 죽어. 사명자입니다. 그 에스겔이 왜 태어났느냐? 그거 하러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느냐?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이 지구촌을 뱀이 다 망쳐버렸는데 이 시대에 왜 태어났느냐 할 때 하나님 일하라고 태어났다가 하나님이 보냈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버린 에세계통은요 시큰 일하고 지옥 가야 돼요. 그 예를 들면 김정희 같은 놈들. 알았어요? 김일성이, 스탈린, 오늘 공산권에서 활동하는 그리스인지들, 그 위정자들, 우리나라는 여루당들. 알았어요? 열린 우리 당이 뭔지 알아요? 뭐가 열렸어요? 계시록 9장이 열렸어요. 우리는 10장이죠. 우리는 다 시연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들 오셨다 그랬죠? 그 율법들 오셨어요. 모세같이, 다윗같이 오셨어요. 근데 유월절 양으로 오셨어요. 그 1500년 동안 실물 교수죠. 예수에 대해서 유월절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해마다 정월 14일 날이다. 양잡은 먹고 피 발라라. 맥주감사 지켜라. 추수감사 지켜라. 예수가 하실 절기다. 3대 절기. 그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가십니다. 제자들 불러놓고 야 이거 포도주 마셔. 오늘이 마지막이야. 요거 먹고 내가 죽었다가 하늘에 가면은 2000년간 못 본다. 너도 죽지. 그럼 나중에 부활해서 만나자. 그때 부활해서 포도나무 다시 농사지어서 또 한 장씩 하자잉. 그래 마지막 날 만찬석에서 야 한 잔 하자 쨍 하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야 베드로야 쨍.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시온기독교 입안에 씨는 포도주를 영원히 조이는데 그날 밤에 고만 끝냈다. 그래 못 먹었을게. 이제 18년 전에 자기가 보혜사로 와서 포도주 줄 갔다고 이 시급도 안 미쳤나. 예수의 피는 우리 구원이지 그 나무에 포도주 먹었다고 구원받아요? 천주교 같이 뭐 떡만 떼면 뭐 구원받아? 예수의 사상을 영접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한 대 피우고 한 잔 하고 응? 취해가지고 야 미사하자 야 떡 먹어라 떡 먹어 너 지옥 가기 맞춰봤다 야. 아니요? 아이고 천지교 뒤에는요 막걸리 통이 있대. 여 인천에 어떤 교회는요 앞에는 교회고 뒤에는 바야. 그래서 바에 처음을 치고 기분 풀고 가서 예배 25 들고 나갈 때 한 번 더 돌리고 간대. 그게 재즈 찬송이 나왔어요. 재즈 찬송이. 찬송이 재졌어. 마귀가 재버렸어. 아, 부천 신마가 갈까요? 재즈 찬송 간판에 붙었어요. 진짜 나왔네. 난 말만 들었더니 진짜 부천 산삼 부천 큰 길 가다 보면 재즈 찬송 3층에 붙었더라. 3층에.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4장에서 안식일날 해당에 오셨어요. 고향에 나사렛 동네에. 아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를 거의 안 믿어요. 근데 안식일이니까 어떻게 성경에 들어섰으니까 해당 장애가 설교하기 힘드니까 막 예수께 막 짐을 떠넘기려고 예수님 설교 좀 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하러 왔다. 내 때 아니야 이때. 그래서 야 두루마리 가져봐. 두루마리가 쫙 많습니다. 뭐 창세기 두루마리 뭐 많은데 예수님이야 저거 이사야 두루마리 가져와. 오늘 그거 설교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찾아가지고 두루마리 이만 하잖아요.
처음에서 다르르 많아, 도깨비 같은 거는. 그냥 쭉 끝에 가서 60여 장을 딱 멈춰서 거. 그것도 모처럼 웃었으면 그냥 한 장 다 하지. 1절, 2절, 상반절만 읽고 책을 딱 덮어버렸어. 그 내용이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붓잖아. 내가 그리스도야. 이유가 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려고. 또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만날 얼굴이 이티같이 얼굴이 주름살 나는 거. 그걸 좀 펴주려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내가 소식이야. 내가 복음이야. 내 말만 들으면 살판 같다잉.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갇힌 자를 놓아주려고. 여호와 은혜를 가져왔어 내가. 몇 년 만에? 4천 년 만에. 첫째 아담이가 망쳐지고 4천 년 만에 비로소 큰 두 이름 만에 왔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시간 해다. 내가 아브라함의 직계다, 직계. 그래서 마태 1장 1절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누구 들만 들어? 마태 1장 1절 또 몰라요? 예수 몇 년 믿었는데? 그럼 따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 뭔 뜻이요? 세계가 뭔 뜻이요? 족보. 예수님은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야. 씨로 왔다. 그게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아 네 씨가 용을 잡는다. 대적이 용이죠? 육자백이. 여기 육자백이 손 들어봐요. 없어요? 다 쫓아내세요? 유행가 볼 사람 없어요. 유행가. 나도 모르게 유행가가 나온다. 응? 이 도둑놈아. 유행가를 불러?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창소에 나와요? 그건 철자벽이요. 그래서 여주님이 은혜를까지 책을 읽고 두루마리를 딱 접어버렸어. 그런데 거기 해당에 이제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모인 동네 사람들이, 이야, 옛날에 뭐 해당장 읽어줘도 뭐 냉랭하고 뭐 얼음 냉장 갔더니 그 예수님이 읽으니까 뜨뜻한 것이 온기가 돌고 마음이 이상하게 감동이 되는데 감동이 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읽은 글이 이제야 이루어졌어. 은혜가 왔어. 제 1번지가 너희들이야. 근데 1번지가 반대하더라고요. 예? 등잔빛이어도 등잔빛이. 동생도 안 믿더라고. 동생도. 야 뭐 실장과 동생들도 믿지 않더라. 여러분, 예수님 뭐 잘못 있어요? 서른 살 같이, 응? 한 이불짜리, 옛날에 뭐, 가난하니까 이불도 한 장이야, 한 장. 이불에, 까만 이불에다가 가시에 빨간 천 단 거. 그거 하나 가죠. 그 솜 이불. 그거 1년에 한 번밖에 사태가 안 해요. 1년, 그런 사람은 10년에 한 번씩, 그냥 이불이 새카매. 그 때가 안 묻어, 새카매. 그래, 거기, 뭐, 열 식구가 한테 막 자는 거야. 그냥 발만 한테 모아놓고. 그 재밌어요. 그 공동체인데요. 그때가 정말 인정사정 좋은 거예요. 요즘요 독방, 예? 침대, 예? 혼자 무슨 뭐 사니까요. 얘가 완전히 뭐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폐증, 자폐증 걸려. 혼자 있으면 자폐증입니다. 여러분, 얘가요 가만히 있으면요 자폐증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얘는요 흔들어야 돼. 나같이 이거 흔들어야 그게 정상이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애를 까불어 보신대. 정상이요. 애가 이렇게 하면 그건 버리네요. 애가 드리번 보고 자서요, 그 자폐증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애는요, 눈만 뜨면요, 쫓아다녀야 돼.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생각해요. 나도 가만히 있지라는 게라, 멀리 좀 만지고, 뜯고, 막 붙이고, 막 그거 했거든요. 응? 그게, 어떤 사람은, 야, 얘는 애가 또 어른 같다는 거야. 어떻게 점잖하고 가만히 있니? 그게 병신입니다. 아니, 애는 애 세계에서 살아야 되고, 어른은 어른 세계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대로 볼 눈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예수님이 책을 덮었는데, 그 다음 책은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 문제. 여호와 힘의 내 나라는 누가 할 거요? 예수님 해야 되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하고 가시니까, 아버지가, 야, 책 받아! 네가 읽고 덮은 책 받아! 마지막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지. 그러지요? 주세요! 딱 받으니까, 도장 6개 딱 시킨기라! 그래서 딱딱 떼보니까 첫째 도장을 떼니까 하얀 말이 말이죠. 멸류관 쓰고 활을 가져와서 막 이기고 막 또 이기는데 또 이길 때 공상만 죽었다. 이기고 노마가 죽었다. 여섯째 짐승 일곱째가 죽었다. 알았어요? 그러면 에덴이 다시 왔어요. 다시 포도농사 짓고
거기서 이방인들은 노비가 되고 우리는 주인이 돼서 산다는 것이 이사야 몇 장이에요?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선생이 속이 타지. 61장! 몇 장요? 참. 시켜봐라고. 시켜놓고는 누가 죽었대? 시켜놓고는 누가 죽었대? 참. 이사야 몇 장요? 61장. 그럼 지금이 은혜요, 신원이요? 신원. 그래서 이사야 34장 5절에 에돔의 위에는 멸망으로 정한 백성인데 그 국물 없다. 그럼 이제 신원하면은 공산당 육자백이 없어진다. 그러면 칠자백이 남는다. 그게 여러분 공산당 없어져야 돼 그냥 놔둬야 돼요. 없어진다. 그래 우리는 멸공천이다. 우리는 뱀 잡는 사람들이다. 용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용의 계통이 바벨인데요. 교회 바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벨 교회다. 그래서 음녀다. 여러분 신랑이 예수님 맞죠? 영적으로 그도 또 육적으로도 시리가도 또 뭐 치마도 들리고 가지 마요. 예수님 그런 결혼이 아니요. 영적 결혼이요. 예? 예수님 신부가 많아. 근데 예수하고 관계없으면요 바벨이에요. 그래서 바벨은 망하기로 작정됐어요. 그래서 바벨의 출발점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뱀이요. 뱀이 바벨의 대장이요. 근데 11장에서 노아 홍수 후에 용이요. 또 노아 가지고 공격해가지고요. 또 바벨 타고 쐈어요. 참 용이 제주 좋아요. 용의 기술이 전문가입니다. 예? 이거 범죄 당시의 전문가요. 두목이요, 두목. 용이. 그럼 공산당이 지금 누구 새끼들이요? 용의 새끼들이야. 우리는 누구하고 관계 있어요? 예수님 관계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거지.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이 성경이 딱 붙들고 세시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얘는 서울서 부산 가려면 걸어가야 돼요? 차 타고 가야 돼요? 그 완행이요? 급행이요? KT 타고 가지. 더 빨리 가려고? 비행기 타. 비행기. 그럼 늦게 가려고? 걸어가. 걸어가 며칠 걸리겠어요? 며칠. 일주일 걸리지. 걸어가면. 하루 200개 걸으면은. 걸어가면 일주일 동안 갈 수 있어. 응? 그럼 KT 타면 2시간 반. 응? 비행기는 40분. 갈 수 있다고. 그럼 3시대 가려면 뭐 타야 돼요? 차가 하나밖에 없어. 예수차. 왜? 사도행전 4장 10절 천하에 구원받은 이름은 그 이름이 예수다. 임마누엘이다. 예?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차 고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마헬 살라하스와서 칸마 타면 바로 간다. 알았어요?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근데 영원 구원은 베드로라는 차를 줬거든. 베드로. 시몬을 베드로라 이러면서. 천국에서 맡기면서. 무조건 내가 택한 사람은 네가 책임져. 열쇠 가져. 오거든 문 두드리면 열어줘. 그래서 베드로단체가 사도단체인데 1번지요. 그러면 변화성도는 수도바벨은 도장을 찍어줬어. 네가 이 도장 가지고 네한테 오는 거 다 받아주라고. 예수님 명령이요. 그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람 얼굴 보고 상대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뭐를 가지고 왔는지 그 사람 마음이 뭔지 그 속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예? 얼굴이 잘났다고요?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알아야 사람이 예수를 알아야. 여러분 북한에요 처녀들 인물 좋아요. 그래 남한의 체육대회 뭐 응원하잖아요 부산에 그때. 그 남한 청년들이 뭐 춤을 흘리고 있더라고 그 쳐다보고. 그래 무슨 뭐 소년 들고 악상가요 이북 가서 전부 형무소 갔대. 이북 여자들. 예. 이 사상도 못 지키는 것들 남한 부자한테 넘어갔다고 다 붙잡혀 갔대. 얼마나 김정일이가 사람 관리를 잘합니까? 응? 여기 남한산 뭐 강강 금강산 가잖아요. 뭐 악수하고 말하면요 당장 그 밤에 뭐 산소갑산이요. 가면 아, 그 다음 안 온대. 잡혀가서 처형이에요 처형. 얼마나 무슨 공산과 사람을 관리를 잘해요. 그러기 온 세계를 다 집어먹어버렸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날은 심판날이요. 지금 나팔이 심판이요. 여러분. 여기 기독교 없습니다. 빨리 카메라 돌려. 여기 기독교가 없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이게 나팔 네 개입니다. 나팔 네 개 쏟아지니까 새파란 땅이 빨갛게 되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세파레였어요. 초장이었어요. 9세기, 8세기 말 9세기 초에 여기 그리스 정교회가 천주교에서 갈라져가지고 천국공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천년이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풀을 뵀어. 풀밭을. 그게 아모스 몇 장일까요? 남반에? 남반에? 7장. 왕이 풀을 뱉다. 언제 풀 심었는데? 천년 전에 심었다. 왜 뱉는데? 나팔 때문에. 할 수 없다. 나팔이다. 그래서 아시아가 다 뺄개가 된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지구촌에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연이 아니면 예수님이 주무신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졸아요 주무셔요? 안 주무신다고? 졸지도 않다고? 시편 몇 장? 옳지.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뺄개가 됐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에 헤로당이 나와요? 그 이상하네. 그 왜 나와? 따라해주세요. 헤로당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모든 정치 종교인들이 흑암의 잠에 깊이 잠들어 자기 왕이 태어나는데도 축하도 안 하니 천사가 축하를 하잖아.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에 가보니 나신 아기가 누군고 예수가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근데 신라에서 한국 코리아 신라에서 동방박사가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요. 야! 하늘에서 신이 나타났다고 혜성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유대 땅까지 갔어.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간 게 아니고 징조를 보고 움직였어. 여러분 징조 보지 마세요.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자, 이것은 세계 지도입니다. 근데 교회 치고 세계 지도 놓고 가르친 게 여자가 없죠. 그러니까 애굽당 중앙재단이요. 우리는 이 벨기에를 이겼다니까요. 공상당요? 공상이요, 공상. 헛고 물고던 원수들이라. 이 헛고 그죠? 하나님 계신데 안 계신데? 유리가간이니까 위성을 타고 우주에 우주에 날아가서 한 바퀴 빙 돌고 왔어요. 응? 그놈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늘에 가보니 하나님이 없더라. 야 이놈아, 네 개 같은 눈에 하나님 보이냐? 여러분, 다윗이가 물 몇 도 들고 나갔는데 블레셋이가 대장이 대표 골리앗이가 야, 너 누구냐? 내가 예수 동생이다. 이 할례도 못 받는 개 같은 놈이 그게 욕입니까? 어떤 사람 나보고 목사님 요새 강사 욕하면 욕하지 마세요. 나는 욕하는 팔자요.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뭐라고 했어요? 독사에? 새끼들아. 그건 욕 아니에요. 공의 심판이죠. 세리만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속을 썩이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욕돌리기에 종이 그렇게 말합니까? 속이 상해서 속이 상해서. 예? 여러분들 애들은 말 안 들으면 호차 들어 안 들어. 그게 잘하는 건 잘못하는 거요. 좋아하는 거지. 그 잘못해. 애들 막 잡아 종치락해. 외손자. 어떤 외손자. 김씨 어디 갔어? 외손자 사랑하지 마. 그 바보요. 외손자는 빨리 집에 보내. 그 방화 같아. 아무 소용없어. 그거 그만요. 할머니 이름도 몰라요. 아니 집에 어슬도 말게. 왜? 출가 외인이도 말자 집에 귀찮게 보는 거야. 저거 집에 가지. 씨가 다른데. 아니요? 내가 발로 갖춰지면 저도 오래 한다고. 어이구, 참. 여러분, 이거 성경대로 나왔어요? 나팔 몇 개? 네 개. 1917년 10월 17일부터, 여기 러시아, 제정 러시아 신학교 학생 스타린 씨가 신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는데, 막스 레린 책을, 막스 책을 읽었어. 유물사관을 책을 읽다가 교장한테 발각이 됐어. 그래, 교장이. 스타린 이라봐, 임마. 너 교무실 와봐. 너 임마 신학생 학생 목살된 놈이 이 무신론 마스 책을 읽어 임마? 넌 태학이야 태학! 태학이야! 그 쫓겨났어요. 그 귀신이 고속에 들어갔을 때 야
이왕 쫓겨날 바에야 뒤집어 퍼버려. 1차 대전이 1914년도 3천만이 살상된 세계전쟁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굶어 죽고 전쟁에 죽고 배고파 죽을 때 그때 러시아 땅에 노동자 농민이 꽉 차게 됐어요. 부자들은 뭐 돈 많이 있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관광도 하고 뭐 사냥 다니고 권력 잡고 그 니콜라이 황제 때 예? 그런데 스탈린이가 내리니가 야 이럴 때는 포퓰리즘 민중 민주주의 노동 운동 단결 투쟁 야 돌멩이 들고 나와 돌멩이 없어 나 들어 칼 들어 나 아따 그 참 나 찾기 힘드네 이거 난 맞아요? 무슨 노란 낯이냐? 이거 한번 맞아요? 이걸 내가 설교 때부터 알려준 거는 기가 막혀. 이걸로 나라를 세웠어. 그래, 서른 구소련 국기가 이거 맞아요? 북한에도? 중공도? 근데 58년부터 소련이 정치를 바꿔서 뭐냐? 거짓 평가 공전도. 그래, 이거는 이제 창피스럽게 띄워놓고 러시아 국기를 두고 나왔다니까. 러시아 국기. 푸틴 러시아 국기. 국기가 두 개니까 골라 사래.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무슨 미친 국가가 국기가 두 개냐? 우리나라 국기 몇 개요? 두 개요. 한반도기 또 있어. 한반도기 좌파기가 있어. 지금 체육대 운동할 때 남북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 어느 기 들고 어느 국기 들고 갔어? 저들이 만든 국기. 우린 그 국기 본 적이 없어. 우린 태극기 우리 국기야. 근데 저거 하나 만들어서 또 한반도 길을 딱 두고 가서 이걸로 통일한대. 이 미친놈들 너 이제 두고 봐. 너 이제 초막길에 너 사지밥. 너 죽는 날이다. 날짜 죽을 날짜 잡아놨다. 그것이 이사야 37장에 미리 보여줬다 그 말이야. 하룻밤에 몇 명 죽었어요? 공산당 새끼들 18만 5천 18개 사단이 성장된 거야. 그러니까 유다왕 히스기야는 아이고 하나님 내 하나님 맞네. 우리 한국은요 세계에서요 제일 큰 나라인데 대한민국인데 대강의 재단에서 큰 구원을 이루는 여호와 세일 세계의 민족을 살리는 역사인데요 누구 싸움의 상대는 나팔지향 일으킨 공산당놈들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말이죠 이놈들이 40년 동안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여기 참성도가 없어요 언제부터 엄선이냐 1917년부터 모조리 잡아 죽였어요. 그렇게 문 닫았어요. 그래서 냉전 시대요. 그게 이제 유럽에서 서방에서 야 공산당 나쁜 놈인데 교회 다 망쳐버리고 부자 다 죽여서 부자 여기 사유 재산이 없어요. 공산국은 전부 개인 재산을 탈취해 갔어요. 전부 공산당의 것이요. 그게 하루 종일 12시간 하고 배급 600g 이북의 배급이 600g 남인이 하나가 몇 g이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관심 안 되잖아. 라면 봉지 봤어요? 몇 그램이요? 어? 200g? 120g? 확실히 봤어요? 그 600g 라면 몇 개요? 아유, 계산 그래가지고. 다섯 개? 어. 다섯 개 가지고 하루 세 개 먹을 수 있어요? 그거 계속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은 600g 준다, 걔. 그 이제는 그것도 없어도 100g도 못 준다, 걔, 이제는. 그렇게 300만 굶어 죽었어. 그 지상낙원 김정일이. 지상낙원. 서울대학생 이 말 하더라고. 야, 평양은 봄이 왔는데, 평양은 정말 지상천국이 왔는데, 서울은 언제나 봄이 올라나. 이 미친놈아. 그 놈이 서울대학생이야. 그게 386인데 오늘 정권 잡았어. 그래서 끌려 끌고 가는 걸 지금 김정일 도와주려고. 근데 김대중 씨가 뭐 하려고 또 평양 간대? 나라 다 망치놓고? 그 늙은 영감이 집 안 잤지. 왜 가? 뭐 하라고? 너 듣고 보세요, 이제. 쪼잔해나?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 이 나라 하나의 나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거 왜 불러? 여루당들아! 하나님 안 믿고 자파하면 왜 꼭 부지마? 자격 없어. 오빠 세다! 부지마. 애국가 함부로 불러? 누가 보호해? 하나님. 근데 하나님과 공산당을 도와줘 이 나쁜 놈들아 아니요
여러분 그거 잘 해서 잘못했어요. 엄청 잘못했죠. 이 나라를 송두리째 죽이려고 하나님이 뺏길 것 같아. 하나님의 동방 땅 거든 내 땅인데 내가 유다를 선택했는데 분명히 혀돋는 곳인데 동방 땅 것인데 그러면 58년부터 이것을요 이것들이요 옷을 붉은 옷을 다 바꿔입고요 예비 군복 입고 나서 예비 군복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예비 군복 본 사람 예비 군복 본 사람 뭐 신경 쓸 거 없다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예비 군복이 나하고 무슨 상관 있냐? 청황색만 푸른 색깔 누른 색깔 청황 청은 산 색깔이기도 파랗거든 황은 얼굴이 노란 거 이렇게 싹이 노라네 싹이 노라면 죽어 살아 비가 마이면요 밭에 싹이요 노래져요 그걸 무자락 들었거든 무자락 그러면 그건 금방 죽어 자라나지 못해요 그래서 씨를 다시 뿌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 안 듣는 애들 보고 아이고 여기 싹이 노라네 하거든 여러분도 싹이 노래요? 죽었다 이제 싹이 새파래야 되지 그래서 뭐, 요 정권이 새파랗고 노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살 것 같아 근데 이래 보면 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독교가 여기서 나와 이제 가짜가 어? 김일성의 가정이 김일성의 엄마가 강방석인데 김일성의 아빠가 강씨집에 장가를 갔어 그 외갓집은 무슨 성이요? 강씨지 그러니까 강양옥의 강영섭이가 김일성의 외갓집에 목사요 근데 김일성이가 신학교 교장단인데 그 외갓집에 강영섭이 그 집안 조카인데 하나는 야 너 삼촌 양옥이가 죽었는데 우리도 대한민국 속에 뭐냐면은 가짜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 그게 영섭이 네가 목사해라 오늘부터 목사 임명했다잉 그럼 신학교 신자도 모르는데 목사가 됐단 말이요. 그 진짜에 가짜요. 따라하시오. 가짜 목사를 따라가는 사람은 가짜 목사다. 맞죠? 그럼 한국의 KNCC 예? 지금 21일 날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100주년 기념관 종로가 알죠? 거기서 구국운동 합니다. 나라 살리자. 거기 가세요. 대포 걸머지고. 미리 12시부터 가세요. 잔뜩 걸머지고 가서 아주 좌판에 버리세요. 길 가다가. 야, 나라 살립시다. 그래, 성가 보세요. 이 나라 살 길은 진리다. 불러봐요. 거기서 둘이 가서. 그러면 그 온 사람들이, 이거 뭔 단체야? 멸공단체로, 멸공단체. 그러면 그거 뭐냐고. 메시지 좀 달. 그럼 주면 되거든. 알았어요? 괜히 뭐 이거 안 받으면 죽는 데 가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진리를 말이죠 진리를 자 그러면 청황색이 나와서 58년에 나왔거든 3월 18일 날 그때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야 받았어 58년 3월 19일 날 받았어 야 흰말은 기독교 복음운동인데 두 번 나는 거야 붉은말은 공산당 혁명이야 검은말은 자본주의 경제권이야 청황색말은 공산당 개휼이야 다섯째 이는 순교자 호소야 여섯째는 진노 심판이야 받았어 7장의 구원의 목록인데 해도는 동방은 하나님의 수르바벨이야 입맞는 역사 8장은 재난의 동기인데 첫째 나팔은 민족의 혁명의 불길이요 두번째 나팔은 사회 혼란의 불길이요 세번째 나팔은 교회 혼란이요 네번째는 악의 발전기요 다섯째는 실현기요, 여섯째는 심판이다. 받았어! 썼어요. 썼어요. 그래, 똑같은 날. 58, 3월 18일, 19일 날, 양일간에. 그래서 닭이 용을 잡아먹었어. 내가 그 속에 때만요, 교회 안 온 사람이 있어. 마귀가 못 알아들어. 예수님은 암닭을 했죠? 그럼 닭이 사명 못하면 어떻게? 잡아먹히는 거지. 근데 여신은 사명 다 했죠? 제때 딱 울어버렸잖아. 부활해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그러면은, 세계 중에서 예수님하고 싸우는 용, 마귀,
영은 영이죠? 영자가 무슨 영자요? 죽을 영자요? 영영자야? 미친 영자야? 영영자지. 그래서 애들 그러 야, 이 영 빼나? 에이, 영 빼지 마, 임마. 그래서 개천에서 뭐 났다? 미꾸라지 났다. 그래? 영 났다. 미꾸라지 뭐 됐다? 강아지 됐다. 아니냐? 영 됐다. 그래서 내 전화부채를 보니까요, 영영자가 많더라고요. 약간 까만 생표다 씌워버렸지. 예, 비어버 이름고 영이 좋은 줄 알지 몰랐어요. 알면은요, 제일 나쁜 이름이 영영자야. 여기 영영 적시 있어요? 내가 이름 바꿔줄게. 오늘 즉석에서 바꿔주지. 영은 중국놈들 좋아하더라고. 맞아요? 아시아권에서 용이 그 자기 집이거든. 여기 용의 집이요. 붉은 동이 여기다 그런 생각 내려 부부나 부부 나왔어. 그 이 사상이 이제 세계로 가는데 청강색 시대가 58년부터 2006년이기 때문에 48년 동안 온 세계를 또 덮어버렸어. 그래서 마태 25장에 주님이 신랑으로 올 때 밤중이라는 것은 무슨 밤이냐? 이사 전기불이 없는 밤이 아니고 영적 밤이다. 마귀판이 왔다. 마귀판이 48년 어둠이 덮였다. 그래서 어둠 뚫는 교회가 우리 세일교단인데 15장 성강.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같이 세임받고 돌진하는 세일의 교단. 피곤 없이 싸워가는 용사들이로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흐람 뚫고 나가도다. 흐람 뚫고 나가도다. 뭐 뚫고? 아, 75년도에 미산에, 아, 74년도 6월달에 미산에 집회 갔거든. 충청도 보령군에. 그 탄광지대거든요. 아, 우리가 그래서 저녁에 이제 6월달에 한참 더울 때 이제 집회를 하는데 세일 생각 막 부르고요. 15장 부르니까요. 미산 사람들이 처음 맞는가 봐. 자, 이 창문 밖에 사람들이 막 청년 남자가 막 구경하러 왔어요. 그 우리 성가 부를 때 저쪽 청년들이요. 야, 탄광 뚫보다고, 탄광. 그 탄광지대거든. 탄광 뚫보다 내 흑암 뚫다니까요. 이 귓구멍이 잘못 들어가지, 잘못 들어가서. 우린 탄광 못 뚫고 흑암 뚫지. 예? 웃기죠? 우리가 그래도 욕 많이 먹었다니까요. 74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매달 집회, 매주 집회했다니까요. 그래서 구의사 애가 태어났어. 원래 애 놀라면 애가 커야 되거든요. 그 애는요, 애가 되면요, 임신이 되면요, 뭘 많이 먹어야 돼요. 뭐, 개사구도 먹어야 되고요. 뭐, 수박, 참외, 뭐, 별거 다 먹어야 돼, 뭐. 왜? 애가 자꾸 돌락해 안 해서. 그 엄마는요, 죽을 지경이야. 그 우리 세일이 엄마인데 애 하나 놀랐고 별거 다 먹었어. 그래서 이제 9월달에 임신이 됐거든. 우리 정상적인 애 낳습니다. 그럼 내 이해 갈게요. 웃지 마세요. 안동경 씨 시조가요, 이런 일을 당했어요. 자기 아빠하고 친구 정성이 있는데, 아, 정성 딸이 일을 저질렀어. 바람을 피웠어. 그 처녀가 임신했단 말이야. 대감집에서. 그 친구가 안동에 사는데 가난해. 가거도 못하고 가난해. 그 집 아들 하나 있는데 편지를 보내서, 여보게, 자네 아들 우리 집에 장가 보내게. 대감이. 어, 그, 어떻게 보니 겁도 나고, 걱정도 되고. 이거 우리 가난백이 정성이, 정성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이나같이 촌놈한테 결혼하지. 그래, 겁이 나서 할 수 없이 아들 보냈어. 그래, 첫날 밤에 이제 결혼하고 자는데, 신부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왜, 애기 놓는데? 첫날 밤에. 그래가지고, 신랑이 신경질 나가지고, 아무리 돈 없고, 어? 가난하다 해도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말이야. 응? 자기 딸 임신 계정을 나한테 신부로 맡겨? 개심해서. 막 뒤집어 풀려고 막 일란있게 신부가요 한짝서로 신랑 새신랑 바지를 붙들고 울면서 여보 나 살려줘 하는데 눈과 눈이 마주치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 떠나면 나와 우리 가정은 망해버려 대감집이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나 좀 구원해달래 그래 달락하다가 그 여자 눈을 신부 눈을 보니까 도저히 뿌리치를 못하겠어 그래 내 뭐 늙은 총각 뭐 희생하지 희생하고 하나 살려주자 그래 돌아가 앉아가지고 이제 총각이 얘기를 받아요 빨리 나오라 아들이 나왔어 아들이 근데 번뜩 생각해도 자기 고모가 서울에 사는데 조카 그저
오다가다 임자는 아들 할거든 나갔다 줘. 나 자식 없잖아. 내 키울 테니까. 그렇게 아 잘됐다. 그 아들 받아 우리 고마워 준다고. 그 아들 받았어. 받아줘. 막 피투성이는 막 입으로 싸가지고 밖에 나오니까 눈이 왔어. 그 눈 내리는 밤에 아기를 안고 고모 집 갔어요. 갖다 주고 왔어요. 왜 눈 왔느냐? 기리집 밖에 와서 발짝 주작 찍어놨잖아. 첫날 밤에 시집 장가가는 잘 모르잖아. 어느 집 오니까 발짝 주작 따라 갔다 왔거든. 근데 한 첫날 밤 자면 신부는 시집을 가거든. 아무도 몰라 이거 사실은. 애기 신부가 첫날 밤 애기 나서 봉이 김성가리면 서달 금날 장가 갔거든요. 하룻밤 딱자고 나서 신부를 장작으로 패는 거야. 이놈 옆에 있는 거야. 1년 돼도 애기 먹는다고. 사진은 하룻밤 잤는데. 근데 이 신부는 더 빨로. 장작 가자마자, 그만 저녁에 애기를 애기 넣는 거야. 이렇게 급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이 신부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살려주지. 부흥을 베풀었어. 예수도 안 믿어. 그때 예수가 없었어요. 이조 때인데. 그래가지고, 안동에 내려왔어. 신부를 감아태가지고 와서. 예, 뭐, 그렇게, 동네 뭐, 대감 다 실받다고 뭐, 구경 그게 많잖아요. 그 신랑이, 이 신부가 말이야. 너무 신경을 봐서 몸살 났는데, 예, 절대 면회 사절이고, 일주일 동안 문 닫아 걸어 놓고, 사람 못 오게. 왜? 산후 조리해야 되거든? 그래. 일을 잘 마쳤어. 그게 이제 대감이 고마워서, 집을 한 채 줬어요. 그래, 이제 서울 남산골에 선비, 골에 거기서 이제 이사 와서 사는데, 이제, 가게 시험 치려고 늙은 총각이, 응, 장가 가시니까, 책을 읽는다. 밤에 잠도 안 자고 책을 읽고 시험 치려고. 근데 그때 성종 임금이 야행을 했어요. 밤에. 서울 시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임금이 밤에 순행을 하는 거야. 그래, 신하를 데리고, 옷을 다 바꿔 입고, 그래, 쭉 남산골에 갔다 왔고, 어딘지 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거기 집에 가서, 여보세요? 여기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날이 추우니까 조금 몸을 녹여 갑시다. 그게 그 선배가, 그 신랑이, 들어오세요? 근데 우리 방도 찹습니다. 그래, 임금이 하는 말이, 요즘 세간에 뭐, 좋은 소문 없어요? 뭐, 떠드는 소문, 뭐, 좋든 나쁜 점, 이런 점 들려주세요. 근데 총각 신랑이, 나는 밖에 안 나가고 궁금하고, 근데, 다른 얘기는 없고요. 내 장가는 해가죠. 내 장가는. 내가 첫날과 장가에서 애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애기를 고모 가지고, 고모지 가지고, 눈이 왔는데, 그 눈길 따라 봐가지고, 내가 처갓집에 덕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그 서울에 이사와서 공부하긴 지원하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 여보세요. 20일 있으면은, 과거 특착에 있는데, 그때 한번, 과거 한번 시험 치세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죠. 그래, 20일 만에 좀 과거, 시험, 방이 붙어서 광고가 났어. 그 시험 치러 갔거든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느냐. 첫날 밤에 신랑이 애기를 받았는데 그 애기가 고모 집에 갔거든. 거기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게 시험 문제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감동을 보고 세상에 이럴 수 있나. 이게 무슨 시험 문제인 게 있냐. 막 따지거든. 그러게 감독관이 이거는 상감님이 직접 주최한 거야. 상감이 누구요? 임금이 직접 문제를 내기 때문에 우린 모른대. 그래서 이 사람은 막 자기 사건이 때문에 막 답을 쓴 거야. 며칠 날 뭐 안동에 김씨인데 내가 뭐 이걸 쭉 써서 이렇게 그 사람이 알성급제야. 다른 사람 보고 하자도 못 써. 나 백지야 백지. 그래서 이제 가고 합격했거든. 그 임금님 이제 만나야 돼. 임금 만나야 돼. 임금님 와. 예. 자네 얼굴 들어봐. 딱 들어볼게. 한달밤에 자기 집에 왔던 그 손님이야. 그 사람 이름이 성종이야. 이름이. 그래서 합격했거든. 이 사람은 참 좋은 일 했어. 그거 애기 해산하는 거 그냥 버리고 가면 다 망해버려. 살려줬어.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을 통해서 도와줬어. 그 사람 예수 믿었다면 또 예수 복음에 나가지만 긍휼 베풀기 때문에 예수 안 믿었지만 도움 받았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긍휼 베풀어야지. 야고보 2장 13절 봐요. 봐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이 있는 사람은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고 긍휼 없으면은 긍휼 없는 심판 받으니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이 얘기 다 마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안동 김씨 시조입니다. 실합니다. 실합. 안동김씨 손들어 봐요. 안동김씨.
한 사람도 없어? 왜 안동급자 흔한 데 이렇게 없어? 자,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 망하는 데는 왜 망하느냐? 망하지 됐지요. 교회에 들어서 예수님의 양떼를 죽였잖아. 예수님의 그냥 똑같아? 사상전쟁인데. 바벨이 뭐냐? 예수에서 살 마음 없으면 바벨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두 무리입니다. 성전 안, 성전 밖. 내가 물으면 또 여러분들 다 성전 안에 가지마. 거짓말이야. 성전 안은 예수에게 목숨 바쳤어. 그게 제자가 있고요. 교인이 있어요. 여러분 다 제자를 가지마. 거짓말이요. 내가 볼 때는 교인도 많어. 교인은 뭔데?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교인이고 자기 일을 부인한 사람은 제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영접해서 자기 부인했어요? 자기 부인이 자기 마누라 아니고 자기를 없애버려. 부인 아닐 불자. 자기를 인정치 말라 이게요.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도 죽었다. 저 붙었다. 이게 자기 부인이요. 그 다음에 제 십자가 지고 와야 돼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길이 고난의 길인데 십자가 없는 사람 보세요. 십자가 가까이 있으니 내게 도이 또다. 맞죠? 안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십자가 있죠? 큰 거 작은 거.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가 못 져요. 예수님도 우리 십자가는 안 져줘. 네 십자가 믿어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는 내 것도 만족해. 나는 너희들 죄값을 다 맡았지. 너희들은 용이 마귀가 너희를 괴롭힐 때 그걸 이기고 오라 이게 주님 따라오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물질 문제, 뭐 명예 건세 문제, 안식일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걸 막 박치고 나가는 것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는 우리 죄짐이지만은 우리의 십자가는 내게 부딪히는 모든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따라가는 건데 얼마나 우리가 실수가 많고 부족이 많아요. 그러니까 쭉적이는 성전 방마당은 이제 계시록에 나가면은 갈라져요. 계시록 11장에 성전 방마당을 청량으로 못 받아요. 그게 그래 봐도요 시간이 지루하고 재미도 없어요. 아이고 설교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뭐 설교를 그렇게 하니 오래 하냐. 매 만날 했던 것도 뒤씻고 뭐 아래 했는데 또 하네. 근데 내가 물어볼게요. 아래 먹은 김치밥 왜 먹었어? 아래 볶아 먹던데 볼게. 또 볶아 먹어. 난 요새 만난 물김치 밥 비벼 먹습니다. 그거 맛있어요. 그거 내일 또 먹을 거예요. 왜? 좋으니까. 육신도 먹어야 살잖아. 그 영혼은 어떻게 영혼은? 영혼은 안 먹고 살아? 안 먹고 산다는 건 거짓말쟁이야. 그래. 이 성경 안 먹고, 성경 안 읽고, 통독 안 하고, 설교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산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교회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뭐야? 죽었다. 라오드교회는 돈이 많어. 근데 난 부자인데, 부적이 없다케. 예수님 볼 때, 아이고, 이거 바보 같은 거. 이 미지근한 거, 차지도 덥지란 거. 확 토해버리기라고만. 오늘 한국교회는 라오드교회로 됐어요. 강단의 목사님들 전부 뭐 설교 내용이 부자들한테. 기도도 부자 축복해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 세계 1등 부자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시끄럽다. 난 안 해준다. 응? 그럴 거 아닙니까? 왜? 부자 되면 죽으란 말인데, 공상당 누구 잡아봐? 공상당이 칼 갈아, 누구 잡아? 부자. 여기 부자 있어요, 없어요? 응? 야, 부자 어디 갔어요? 여기 맞아 죽었잖아요, 여기. 여기 누가 들었는데? 공장의 직공. 노동자, 농민들이. 여기 들고 와서. 응? 목사, 장로. 이거 가짜야, 이거 가짜. 물론 진짜도 있지만 가짜가 많어. 진짜는 숨겨지. 가짜는 그냥 재앙에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58년부터 정치를 바꿔서 뭘로? 평화공존으로. 평화가요? 예수가 평화방이지 뱀은 평화가 없어요. 뱀이 가만히 있어도요? 그게 독이 꽉 찼어요. 가만히 있다고요? 점 자는 게 아니요. 사람들은 대부분 아유 겸손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야 인격이 참 대단하다니까요. 이게 독사인 줄 모릅니까? 제가 같이 이렇게 말이 많고 이렇게 까불거든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난 절대 미워한 마음으로 남을 쏘게먹자는 거 없어요. 난 사기 안 쳐요. 내가 사기 당하면 당했지. 예? 내 사기신 거 봤어요? 어디 약속하고 약속 안 지켰니까? 난 안 지키건 안 해 약속을. 그게 사람이요. 예? 아니요?
그래도 거짓말 하지 마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근데 기생은 거짓말 해야 돼요. 왜? 기생 주제에 거짓말 못 하는 걸. 그게 그 남 살리는 거짓말. 그 의로운 거짓말.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 했어요.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되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 자, 4절 봅시다.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믿습니까? 그 이사야가 우리 하나님 대선지 맞지요? 그 이사야서의 남은 역사 새 일만 남았지요? 그 새 일을 다 고하면 새 시대 가는 거지요? 그 우리 썩을 몸이 변화되는 거지요? 그래서 40장 9절에 새 일을 고하라고 명령했지요? 예수님이. 그 43장에서 신창조 주지요? 그 새 일 창조는 이 땅의 악을 싹 지해버리죠? 그럼 그때 타조도 춤추지요? 여우새끼도 춤추지요? 그럼 사막에 강이 터지죠? 물이 흘러내리죠? 그럼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야 되는데요? 안 따라가면 뭘까요? 바벨이지요. 바벨은 사상입니다. 그 구약에는 헤브라이즘,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저주의 에덴의 땅을 지나서 유프라데스를 건너왔기 때문에 큰 물을 건넌 강을 건넌 민족이 히브리란 뜻이 거기 있어요. 그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아브라함 후세에 말해요. 그게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상. 근데 바벨론은 헬레니즘, 헬라 사상. 그럼 우리는 좀 시온이즘, 시온 사상. 막시즘, 막시주의. 싸워야 됩니다. 이거 합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만 따라가야 돼요. 누구 인도만? 30장 성가.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그래, 앞으로요. 안 따라가면 부르지 마요. 30장 부르다 캐놓고 가서 부르거든. 그럼 안 따라가는 게라. 새끼도 안 나오지. 젤끼도 안 나오지. 맨날 이 핑계 저 핑계가 안 나오거든. 30장 부르지 마요. 안 되는 거 왜 불러? 한번 1절만 불러봅시다. 가사 생각하면서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방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피곤하고 공부해도 타오? 그 거짓말. 왜 안 하세요? 피곤해서 못 나는데요? 그 오후에도 간 사람은 전화해보면 왜 오후에 갔지? 피곤해서 갔는데요? 그 선장 불러봐. 피곤하고 공부해도 염려할 것 있도다. 없도다? 또 안 되는 걸로 불러, 거짓말로. 여러분, 신앙은 간단합니다. 순수한 어린애 마음입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근데 어린애는 자빠지 넘어져도요, 귀합니다. 어린애가 안 자빠지면요, 그건 애가 아닙니다. 어? 어린애는 장난치고, 막 칼장 손 다치고, 말지, 막 뒤집었고 말이야, 막 발로 흔들고, 그게 애 하는 것이요. 그 엄만 따라가도 그 설교 잘해요. 따라다니면 또 치아 줘야 돼. 그게 애기요. 우리가 막 이 말씀 부르면 예수님이 따라다니면 다 정리해줘. 만약 우리가 아무도 부족이 없고 잘못 죄 안 짓다면 예수님이 주무셔야 돼. 미륵같이 주무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억한 말을 쓰기 많으니까 주님이 잠수도 모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 피성 들고 하나님 어쩝니까? 야곱이 살려줘. 그 하나님 됐다 알았다면 살려주지. 약속했잖아. 야곱에게 뭐 준대요? 동서남북, 열방제물, 구수, 수바, 무적한 거 다 싸가지고 온대. 그 언제 봤죠? 오늘 아침에. 몇 장이죠? 45장. 그럼 46장 한번 왜 뛰어가냐? 봤지, 어제 저녁에. 46장은 금요일 밤에 봤지. 알았어요? 그럼 그 46장은 뭐요? 바벨론 멸망이죠? 심판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성이죠? 그러면 바벨론이 망해야 구원이 완성되는데 공산당 망해야 되는데 공산당 통하지면 통상죄 돼요. 그러면 공산당이 어떻게 망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했어. 그래서 47장에 사람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면 주만 따라가면 되거든. 주만 따라가면. 근데요 우리가 깊이 알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 실수하지 마세요. 식구들 아프면요 제일 회개. 그래야지 대개다. 나도 그랬거든. 제게 듣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돼. 지도 제 집에서 나오시겠잖아.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있어서 아픈 게 아니라 여배의 고통이 왔어요. 그걸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는 죄로 온 게 아니고 여배의 고통이 왔다 해. 그래 알고 믿으세요. 여배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근데 여기서 15장 보면요. 여배가 지금 병이 들어서 자빠졌거든요. 죽을 시간이다. 근데 친구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봤거든. 아이고 친구야.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냐. 아이고 말 듣기보다 더 하네. 눈이 퉁퉁 웃은 앞에 안 보여. 눈이 막 퉁퉁해가지고. 그게 문둥병인지 뭔지 막 피부병이 많은데 막 칼이어서 막 긁어 막 피가 나잖아. 그 손톱이 다 빠졌어. 얼마나 긁었는지. 그래 기아짱 해가지고 기아짱. 기아짱. 기아짱이지 기아짱. 이런 거. 기아짱 알아요? 긁어. 얼마나 아프겠어. 칼이 없고. 긁고는 피가 나고. 또 재를 뿌리고. 이 그만 더 터지고. 잠을 못 자고. 몸에 냄새는 나고. 먹여 할 문도 없고. 먹이 누가 시켜주지 않고. 만다는 오지도 않고 냄새 난다고. 그것도 만다야? 그 와 산다는 소리가. 영감 죽어. 왜? 나 시리 깔렸고. 아이고 영감 숨도 숨소리도 듣기 싫어. 이렇게 19장 봐요. 숨소리도 듣기 싫어. 얼마나 쉑쉑하는지. 숨이 차거든 아파서 지금. 여러분 여반에서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도 저 간호해줘야 돼요. 해준 사람 손도 나 해주겠다. 그래 해주겠다. 해줄란다. 그래도 해줄란다. 그 선한 사모야. 그러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좋다. 보따사 간다니까 고멜같이. 지 마음이 안 맞으면 그게 이혼이야 이혼. 여러분 진짜 예수 사랑은요 이혼이 안 돼요. 예, 같은 식구인데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예? 오늘 이 세상 문제가 뭡니까? 사방 바람 불어서 수트리만 야 갈라서 이렇게 돌아 이런 돌아서 돌아다니면 요리거든. 요리 것도 붙었거든. 그게 되겠냐 말이야. 안 되지. 그래 친구가 와서 처음에 위로했거든. 그 여기가 해결하네요. 이만큼 말하면 해결됐는데 안 하거든. 다 했어 벌써 해결 다 했어. 근데 친구가 볼 때는 오해했거든.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야. 야 임마. 죄를 짓고 안 아파서 못했노. 너 큰 죄를 지금 몸 안에 숨겨놨대. 여기가 지금 속이 답답해서 이 친구가 위로 와서 속 지금 열어올리네. 열어올리 열났나 지금. 열나. 그러면 싸워서 16장 보면요. 여기 심장은 나도 하나만 했지. 친구 간에 그럴 수 있느냐 말이야. 내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날 공격하고 싸웠어. 그게 우리 모습 보여준 거예요. 내가 뭐 신방 가거든. 어떤 집사가 병원에 이번에 수술 받아서 배를 잡혔거든. 신호 꼬매놨어. 근데 이제 집사가 이제 장로 목사가 신방 가서 이렇게 기다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인이 무슨 죄를 짓든지 불쌍히 되게 주시고 이 죄를 빨리 해결하고 치료대까지 나가야 된다. 이 사람 벌써 백쟁이를 해결했는데 나는 사인도 모르고 열받았거든.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고 나니까요. 환자가 얼굴이 빨간데 힘을 썼더니요. 아이 그러니까요. 시빨도 터져서 죽었어. 이 수술자가 터져 벌써. 어? 그런 신방하지 마세요. 신방은 아픈 사람을 만져주러 가야 돼. 무조건 만져줘야 돼. 무조건 위로해야 돼. 무조건 말씀으로 건면해서 말씀에 은혜를 끼쳐야 돼. 은혜 못 끼칠 신방은 요건 신방이 아닌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일으키고 가. 나머지 불지로 가라. 불지로. 예? 또 어떤 집사한테 신방을 싸우다.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집에 가! 싸우려면은. 아니요? 주님 제자는 아무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못해 하고 싶어도 아무리 열 분 맹세해도 안 돼요. 이 안에 귀신이 안 나가면 안 돼요. 성신이 와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부드러운 마음, 온유 겸손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쳐 덕을 세우고 성가 부를 때도요. 나는 뭐 대표님께 빽빽해 괜찮아. 그 여러분은 하음이 돼요. 하음이. 딱 음을 맞춰서 불러야 되지. 내 잘났다고 싹 하면요. 옆에 사람 지장돼요. 은혜 안 돼요. 그때는 옆에 봐가면서 귀로 들어가면서 조화를 맞춰요. 그래, 음악은 쇼프라노, 엘토, 베이스, 테너 있잖아요. 사음 맞죠? 남자는 되게 이제 굵은 목소리 하잖아. 빽빽 하잖아, 그냥. 응? 소프라노, 엘토 하잖아. 응? 남자는 테너, 베이스. 나는 테너지. 동방의 역사! 강하면 이렇게 부르지? 그 여자는 이렇게 못해. 안 나와, 목소리가. 목이 선악한 모습 몇 건 해, 안 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악을 제할 때 어떻게 잘려 나갈까요? 아니면 시온의 군대가 될까요?
지금 심판날입니다. 나팔 다섯 개 분지가 48년인데 주님 오신 그날은요 올라가서 다 골라놨어요. 다 우리 팀들이 있어요. 예? 거기 선교해보면 알아요. 안 되는 것 같으면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나를 아는 사람 많아요. 그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전화합니다. 얼굴도 못 사람이 목사님 저 신앙 질문이 있는데요. 신앙 상담 좀 합시다. 당신 누구요? 아, 내가 다 알아요. 수룩밥에 성교 참목성 안다니까. 그 모든 문제를 나한테 물어봐요. 그 내가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해보시오. 그 하면 또 다가 성경적으로 또 풀어주죠. 한달에 어떤 저 여자 집사가 목사님 저 내 개인 문제인데요. 내가 나가는 교회에 목사님은 참 설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내가 참 마음에 드는데요. 그 사모님이 눈에 걸려요. 뭐 미워서 죽겠어요. 뭐 사모님 보면 막 입맛이 떨지고 막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럼 내가 그럼 보따라 사서 집사님 안 돼 가. 집사님 마음에 딱 맞는 사모 골라가면 되잖아. 그러면 내한테 물어봐. 내가 그 사모 찾아가서 뭐 말할까? 그 하지 말라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도 물어봐요. 이 미친 여자가. 응? 그런 거 왜 물어봐 내한테. 지가 알아야지.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고 안 왔죠? 그 마귀는 별거 아닌데도요. 힘이 빠지면요. 그만 불만이 생겨. 그래서 달기 시험 들었잖아. 옷이도 작게 주고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 에이 나 안 울어. 안 울어. 안 울어. 시험에 빠져서 안 울어버렸어. 그럼 한 이틀 안 울었는데 주인이 이 달기 늙어서 뭐 시간도 못 마시게 뭐 우리 올쪄 막 닭고기 먹고 싶은데 뭐 잘만 먹자. 그래서 닭이 듣는데 얘기했거든. 닭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나 시험 봐야 진짜 죽겠네. 그래서 급하게 날개 치면서 꼭이야 하니까 그때가 10시야. 근데 주인이 야 지금 4시야. 지금 4시냐? 지금 4시야. 지금 10시인데 울면 어떡해. 그래서 너는 이미 사형 집행 내렸어. 올 밤 죽어야 돼. 그렇게 괜히 불평하다가요, 성교도 안 하고, 태포도 안 하고 놀다가요, 예수님이, 야, 너, 시간도 못 봤어. 닭은 닭인데, 모서리 닭, 공상당 잡아, 붙였다, 붙였다. 그 조는 사람, 특별히, 그쪽이야. 사명이 귀합니다. 세일 고하는 사명이 제일 귀합니다. 이미 천국 복음은 다 끝났어요. 이제 세일만 한번 돌아가면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3장 보면요. 악인이라도 너희들이 안전하면은 악인의 죄값은 너한테 찾겠대. 그 우리는 남의 생명 걸머진 파수꾼이라니까요. 그러면 전방에 파수꾼이요, 응? 총 들고요. 이게 조관자다 이렇게. 그럼 간첩이 철제망 뚫고 들어가도 몰라. 전방에 간첩이 들어오잖아요. 그 존이라고 모르는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파수꾼에게. 그럼 부잣집에요 도둑이 맞았는데 그럼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대문이 걔가 져야 되지. 그럼 우리 한국 땅에, 세계 땅에 이 청강생만 떠났는데 청강생만 쫓아낼 사명이 우리 수룩밥의 제단인데 우리가 선교 전도 안 하면요 도둑놈 그냥 통과시키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보고 네 책임져라고. 그래서 7월달에 보자 이게요. 죽고 싶어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데 살고 싶어? 그러면 다 폐인은 하고 내일부터 보따싹 나와. 그러면 직장 가서도 태포 전하고 가면서도 오면서도 전하는 거요. 시간이 없단 말 거짓말이야. 그 밤에 한 시간 절자고 응? 역전에 가서 요즘 통행 금지일 수 없어요. 어? 없지요. 왜요? 성교하라고 없는 거요. 그 밤낮으로 사람만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게을러서 못하지 마음이어서 못하지 시간 없어서 못하는 걸 핑계요. 시간 없어도 자기 볼일 다 보던데. 아니요? 시간 없어서 바빠서 자기 부르는 다 봐. 틈틈이 세자 시간 찾아가면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못해. 그게 뭐냐면 병들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사랑 안 해. 그게 뭐야? 예수님 나 예뻐요 해봐. 따라 예수님 나 예뻐요? 이렇게 예쁜 눈 예수님 나 예뻐요? 예수님 나 예뻐요 해봐. 그 예수님이 이거 입상하지. 예쁜 짓을 해 예쁘지. 태포가 몇 개가 들어왔는지, 녹음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예? 이걸 누가 해야 돼, 누가 일인지도 모르고. 아이, 그거는 아무개 짓 다 맡아놨잖아. 예? 여러분, 우리 단체요, 단체 아니요? 안 하면은 주님 못 만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는요, 악의 세력은 잠깐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요. 나는 열심히 들어도 왜 부자가 못 되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시편에 보세요. 악인은 풀같이 무성해. 금방 잘라버려. 여러분, 시련이 복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큰 시련을 당하고 갔습니다. 예? 대표자. 대표자가 이 권한 갔는데 우리는 그 뒤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503장 성가를 많이 찬송을 불러봐요. 고요한 바다로 저 안식 향할 때 이 풍랑이는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다 아셔. 그게 예, 앞서간 순교자를 우리가 본을 받고 가야 됩니다. 자, 5절 봅시다. 딸 갈 때하여 잠잠히 앉으라. 응? 지금 큰 교회들요, 여러분, 목회 성공 뭐 하지만요, 그 성공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여기 딸 갈 때가요, 사상이, 마귀 사상, 뱀의 사상이 교회 들었는데요, 이게 예수님이 제일 미운 물건이요. WCC가, KNCC가 미운 물건이요. 한국교회가 뭘 잘했다고 100주년 기념관을 지어? 일본 신사탄 폐했다고? 기념이야?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왕이요. 아말렉과 싸울 때 이겼다고 기념비를 세웠어. 지 이름으로. 네? 이승만 대통령이 뭐 남산에 동상을 세워 죽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이 화가 나 이렇게 새끼로 동상 모가지를 혹해 끌고 다녔잖아. 인생 피스는 어디 있어? 동상은 죽은 후에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자유당이 얼마나 부패했기 때문에 이기붕 장로 집에 이기붕, 이기붕이 마누라가 박마리아지? 박씨야? 네가 마리아요? 그래서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게요. 아버지, 엄마, 내 손에 죽어. 이강세 건축으로 쏴주겠다고.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 됐기 때문에. 가정에 투구 박사님, 소위 부대통령이. 장모님은 너무 마음이 좋아서 밑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깡패들이 정권 잡고 해도 가만히 영감이 마음이 좋아서, 그래, 그래. 여러분. 훔치만 살고, 해치만 죽어요. 자유당, 부정부패. 그래서 학생들 들고 일났잖아. 4.19. 그 다음에 5.16. 그래서 넘어온 거예요. 그 지금은 좌파로 완전히 갔지만은. 하나님이 나라를 찾아줘도 간수도 못해요. 그래,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이제. 그래서, 다시는,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근데, 사무엘이는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아, 블레셋이 공격해봤거든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사무엘아, 이럴 때는 하나님께 성회 운동해야 되지. 금식이다. 미스바는 모이자! 그래 모여가지고 울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둥, 벼락, 번개를 쳐서 소리를 내니까 블레셋은 오줌 똥을 싸고 다 도망갔거든. 어? 있어요, 없어요? 시간 없어, 안 읽지만 읽어, 거기 내가 읽어보고 다 전하는데. 그래, 사무엘이 통해서, 에벤에셀이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요. 그를 세워야 돼. 응? 근데 사울은 지가 뭐 잘했다고 지 이름을 기념비에 세우고, 한국 KNC지 뭐, 종로 가야 되고, 백주는 기념관 그 뜯어버려야 돼. 뭘 잘했다고 뭐, 협상했다고 뭐, KNC지 만들었다고 뭐, 전전해지 잘했다고 27회 총회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아, 사무엘같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비를 세우려면 왜 타락한 인간의 이름을 붙여서 산다는 말이 뭘 잘했다고?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하나님은 바벨을 제신한다고. 6절에요. 이게 주목이 안 돼요.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서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계시록 18장에 뭐라고 했어요? 어? 멸망의 바벨론이 우린 여왕이라 여왕 교황의 여왕의 여왕 우리 여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거기서 나와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스가랴 2장 6절 7절에 북방에서 피하고 바벨 도망쳐 나왔겠죠. 그래야 하나님 불쌍과 보호받는다고. 응? 우리는 주모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종이요 종. 우리는 예수님이 시킨 대로 종은요 걸리게 할 수 없어요. 따라해요. 종된 주제에 주인을 무시하고 말 안 들으면은 죽는 길밖에 없어. 예? 종이 주인 말 안 들으면 쫓겨나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죠? 종인 게 인정하십니까? 따라하세요. 피곤해도? 졸아도? 종이야? 그럼 종은 주인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 주인은 종을 팔아먹어. 옛날에. 팔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인은 종을 안 팔아먹어. 종을 사모하면요, 종을 막 파자를 고치는 게 아니잖아. 재짐도 벗겨주지, 응? 영주관에 막 완전히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 주인 잘 만났죠? 그 물어봅시다. 예수님 주인 삼기 행복이요? 아멘. 행복이요? 아멘. 근데 행복을 땅에 찾지 말라니까요? 아멘. 이 땅 행복 없어요. 그 순간적인 행복이지만요, 그 조금적인 즐거움이지, 영원한 행복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 근데 예수님 계시록 이사야 주면서 다시 연하라 새 일을 바라는데 오늘 목사님들이 저는 뒤로 돌아앉아서 우리는 안 하고 우리는 공상당 손잡고 우리는 평화공존할 기호 하니까 이거 미친놈 따라갈 게 뭔 일이야? 그봐 난 미친 안 캐서 저 사람 캐서 미친년이래 그럼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뭐요? 음녀가 대접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기독교는 음녀가 됐어 지금요 그래서 7절에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종말. 종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종말. 지금 나팔 시대가요. 종말 시대요. 나팔 다섯 개가 마지막이에요. 금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내년에 주님이 재림하거든요. 그럼 내년에 전쟁이 붙으면요. 그 다음 해에 주님 오거든요. 그건 짧은 각본이에요. 근데 미국은 준비다, 전쟁 준비해놨거든요. 이미 꽂혀놨어요. 근데 김정일은 어떤 사이트를 보니까요. 이미 망명각을 준비한답니다. 김정일 도저히 못 버티겠다. 중공도, 환영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치는 다 끝났지. 우리 한국에서 5억 불 준 거예요. 김정일 비자금 썼답니다. 조갑제나, 지만은 사이트를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에. 그거 다 나와요. 그런 게. 문서가요. 글이 올라와요. 그, 근거 없고 거짓말, 근데 올릴 수 없습니다. 근거 있습니다. 자, 종말을 푸는 재단이 이 재단입니다. 우리 종말에서는 초대교회란 말이요. 그 종말에 대해서는 다 물어보세요. 예언된 건 다 박혀놨으니까,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 가지인데요. 처음 보시면 잘 들어요. 교회가 세 가지인데 어느 교회에서 뭘 먹어야 되느냐. 율법교회는 강야교회인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모세가 강야에서 교회를 세웠다. 그게 출애굽기 25장에 성소 법궤를 만들었는데 제작했는데요. 무슨 나무로? 가시나무로. 왜 가시나무냐? 가시나무가 야무로. 연단을 많이 받았어. 그 가시 딱 따면요. 그게 조각목인데 그게 아가시아 나무요. 좋은 거요. 그 말세 정도요. 겉에는 가시가 많이 붙어있지만요. 싹 다듬으면요. 야물어요. 그렇게 좀 거칠 것이라 고난이 많아요. 그 연단 받아서 분재가 돼, 분재. 분재요? 50년 컸는데요? 20cm밖에 안 돼. 너 왜 그게 안 컸냐? 저 사람 묶어놔서 못 컸대. 우리도 내 마음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꼭 묶어놓고 고생만 시켰어. 그래서 30, 40년 컸는데요? 이제 요만해. 안 보여. 사람들이 없다케. 종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종말을. 두 번째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서울장 안에는 거의 다 피로사신 교회 있어요. 근데 한남동간에 해교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뜯어야 돼요. 그 나라 망칩니다. 마음의 뜻 이단입니다. 해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응? 그럼 유대교회는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귀신입니까? 귀신이죠. 근데 이 목사님, 장로님 목사님도요, 유대인을 본받아야 된다니까, 유대인까지 하나님 생각해서 부답해야 된다니까, 그 목사님 미쳤어요. 오늘 아침에 명성교회 알죠? 저쪽에 천호동 쪽에. 명성이잖아. 그 김 목사, 우리 고향 사람이요. 경상도. 응? 자기 자랑 갑자기 다 만날. 내가 촌놈인데, 서울 와서. 그 21번 종점에다가 천막 쳐놓고 울었더니 이렇게 큰 교회를 줬대. 그런데 오늘 아침 설교 보니까요. 주일 설교. 부사가 돼야 된대. 어떻게 유태인같이 11점만 바쳐가지고 어디 가든지 부자가 된대.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좋아서 그걸 본받아야 된대. 옆에 있으면 내가 각지 발견.
예의지. 네가 목사냐? 예수님도 유대인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쫓아냈는데 네가 누구 종인데 유대인을 본받아야 돼? 여러분 그 설교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죠? 그게 수천 명 교인 앉아서 아멘 하더라고. 아이고 꼭 코끼리 구경 갔는데 소경이요. 코끼리 배를 만지면 이렇게 코끼리가 여따 크거든. 코끼리 만지고 왔거든. 코끼리 어떻게 생겼대? 코끼리 내가 만져봤는데 확실히 만져봤는데요. 코끼리는 벽이요 벽. 벽이래. 뭐 봤어요? 배때기 만져봤지. 그러더니 장님은 틀렸다. 내가 확실히 이 열 손가락을 만져봤는데 코끼리는 기둥 같더라. 기둥. 그 장님은 뭐 만졌어요? 다고락지 만져봤지. 다고락지. 그다음에 또 한 속에는 코끼리는 너 둘 다 틀렸다. 코끼리는 뱀이야 뱀. 그건 뭐 만졌어요? 코. 코를 가지고 뱀까지 구분해줬어. 근데 사실은 세 사람 다 맞아요. 근데 서로 싸우거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교회가 모세 때는 강자교회, 은혜는 피로상교회, 지금 종말은 초대교회인데 서로 싸워. 근데 초대교회 가서 보니까 다 보여. 강자교회 보이고 초대교회 보이고 피로상교회 다 보이잖아요. 그 우리가 제일 정상에 왔잖아. 시온산에. 그러니까 강자교회도 필요하고 피로상교회도 필요하고. 따라하죠. 강자교회 가서 내 속에 숨어있는 죄를 다 조사받고 죄인 개수가 됐는데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감당을 못하는데 우리 형님 예수님이 네 죄짐 내가 지러 왔다. 복음이지 복된 소리지. 그래서 염치 없이 몇 개 보냈지. 죄짐 맡은 우리 고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고한 사람 복받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기도드려고 하세. 맞아요? 네. 찬송 잡으리죠? 네. 이만씩 부르면 뭐 중간에 가요. 내가 나이 70 아니요? 그 목소리도 괜찮잖아. 그 남자 70은 또 옷수고리 같이 끼끼카린다는 그건 없어요. 그 아주 명랑하죠? 네. 여러분이 잘 먹여주면 잘해요. 손은요, 잘 먹여야 저지나거든요. 손을 마답에 매놓고 자꾸 젖만 짜면요, 안 먹으면 손 자빠져 죽어버려. 그, 닦아주고, 어? 그, 저, 두부찌꺼리 갖다 주고, 그거 먹어야 속아 젖이 잘라요. 어떤 사람 은혜만 달라, 은혜만. 손 안 죽든지 말지 모르고. 알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세요. 가부가 예수님 섬기고 복 받았죠? 예수님은 누구 집에 잘 갔어요? 가부 집에. 그 예수님 좀도 가부 집에 잘 가요. 엘리야 어디 갔어요? 사렙단 가부 집에. 그 가부 집에 가서 3년 같이 살았죠? 정도 들었죠? 그래서 아들 죽었는데 살려줬죠? 어떻게 합니까? 살려줘야지. 때렸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종을 섬기면요, 복음 받게 되어 있어요. 기근을 피해요. 앞으로 이 엘리야 역사가 우리 역사인데요. 이제 세계민족 살렸는데요. 갈멜산에, 그 여기 시티에 있어요. 장로님이 말이에요. 무슨 장로? 무슨 장로 됐어? 마지막 한 장로 있잖아. 아, 임동진. 임동진 알아요? 배우 임동진. CTS에서 해야. 하나는 목소리를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에 이 한국 강산에 바알의 제단을 박살을 낼 엘리야는 어디 있나이까 하고로 내가 아침에 들었거든. 근데 속으로 감동이 돼. 여기 있는데 요 앞에. 요 앞에 길 건너 수르바벨이 그 긴데 아이고 임장로 눈 좀 떠봐 곧 눈 뜰 거 이제. 근데 그 광고가 나와요. 한국교회를 끌고 갈 참 목자를 잡고 계신가 하는데 우리 대표지만요 들어보면 자기 안 받으면 답은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잘라버려. 그래 안 갖다줘. 안 갖다. 이거는 공산당 와야 쓰지. 이건 이 땅에 전부 소경 김목을 했어요. 저거 뭐 그 난 진짜 갖다 주면 쫓아. 그래 엘리야가요 왜 이스라엘 가부 많은데 이스라엘 가부 집에 갈 곳이 없어요. 가면 당장 보고 올라가 중앙으로. 당장 잡혀가. 그렇게 자 이방 땅에 아무도 모르는 집에 이방 가부 집에 갔다니까요.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 감춰놨죠. 정말을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종말을 살면서 종말을 모르면은 바보 천치다. 그럼 똑똑해야 됩니다. 지금 나팔시대인데 나팔 다섯 개 부렸어요. 자, 그러면요. 그 밑에 봅시다. 9절에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예? 이 바벨이 무너지는 건요, 한날에. 남편 죽으면 가부되지요. 그 자식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다 잃어버려 죽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멸, 그게 가정 멸망입니다. 가정 멸망입니다. 가족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 멸망도 있어요. 가족 구원은 이사야 54장에 자녀들이 돌아와서 교훈 받고 49장 25절에 내가 네 자녀를 구원하리라. 그 다음에 계시록 2장에 보면 도아드라 교회에 이세벨 교훈을 용납하면은 큰 환란에 침상에 던지고 자녀까지 죽인다. 그런데 노아 가정은 구원 받았죠. 그런데 아간의 가정은 여호수아 7장 8장에서 도둑질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든 하나님께 바쳐졌다. 아무리 거기 뭐 탐나는 물건에서 손대지 말라고 강고를 했는데 아간이가 금 한 덩어리, 은 한 덩어리, 외투 한 벌을 탐이라서 슬쩍 해서 아무도 모르게 감춰놨는데 그 다음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는데 아이성은 조그만해. 여리고성은 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뒤집어 벗어. 일주일 만에 하루 한 바퀴 양강나팔 일곱 제사장이 양강나팔 보면서 하루 한 바퀴 돌아. 이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돌아. 그래서 여호사가 외치라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 그때 벼락을 쳐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성이 팍상 무너졌어. 근데 그 성에 물건 손대지 말라 했는데 아가니가 훔쳤어. 근데 아이성을 쳐가서는 36명이 전사당했어. 아 여호사가 하나님 웬일입니까? 하나님 떠났습니까? 하나님 너 중에 도둑놈이 섞여 있다. 그래요? 빨리 제비 뽑자. 그래서 아간이 딱 끌렸거든. 여러분 제비 뽑기 전에 빨리요. 회개해요. 회개하는 10일 할 때 제비 뽑으면 이제 죽는 날입니다. 제비. 양심상 회개하세요. 예? 하나님 그 띠먹은 거. 예? 하나님 그 띠먹은 거 있죠? 회개해요. 안 하면요. 제비 돌아가. 연하가 고기배에서 잠자도요. 제비가 뱀이 창도 알더라고. 알죠? 다 알아. 하나님 다 알아. 저라도 다 알아. 시침이 딱 해도 다 알아. 응? 모르니까요? 하나님 신이요? 그래서 아간이 만나 7일 잘못 갔어.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돼. 남편 잘못 만나면, 남편 도둑놈 만나면요. 죽어. 같이 죽어. 그게 빨리 남편 해결시켜서 도둑놈 안 되게 해요. 예? 그게 여자 사명이요. 남자를 간지러가지고 해결시키라니까. 예수 잘 믿게. 남편 때문에 부인이군. 같이 죽어, 가족 멸망이요. 그 자식도 죽어. 그 여호사 7장이 있어요. 아골 골짜기 막 돌로 매장해버려. 응? 그래, 죽었다고요. 가족 멸망이요. 근데 노아는 순종해서 가족이 살았어, 또. 상대적으로. 응. 자녀가 중닥했어요. 10절에요. 자, 10절은, 교만과 파멸을 이룹니다. 교만과 파멸, 바벨은 교만과 파멸이다. 자, 10절에.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뭐가요? 재앙.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면 원죄인데요. 근본을 이게 폐역인데요. 이 폐역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폐역은 이사야 57장에 우리 마음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할 했는데도 폐역으로 끌고 가더라고. 그게 우리를 구속하신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할 수 없이 폐역을 고쳐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 일을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심소던 지인원과 여러분 자기 부인 안 하고 목소리 높이며 사는 교인들 많거든요. 다 죄가 됩니다. 죄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조만한 사람은 조만한 폐망의 선봉이지요. 응? 그래서 자녀까지 다 죽인다. 스가랴 5장에 보면요,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가요. 누구 집에요? 도둑질한 사람, 맹세한 사람 집에. 그래서 이사야 40장 21절에 보면요, 무슨 도적이 제일 큰 도적이냐? 물질 도적은 개인이 죽지만은 하나님이 세일을 잊어먹는 도둑은 교회 전체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은 다 도둑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이사야 40장 18절 보시면은 내 종이 속인 기물인데 말씀을 도둑만 하다 했어요. 무슨 말씀인데? 세일을. 따라하세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새 언약은 죄를 씻어버리고 세일은 근본을 뽑아버려. 이건 바울사도가 제사함 받았죠? 근데 바울사도가 고민이 뭐요? 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날마다? 뭐요? 그 속에 원자가 있다, 이게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요. 누가 이 사망의 무슨 건지내냐? 성실이 와도 항상 근심 걱정이 마음에 있는 거죠. 난 날마다 죽어야 돼. 아니, 한 번 죽지 뭐 사람이 매일 죽어. 그게 뭔데 원인이? 그게 폐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거든요. 속상해. 여러분, 가정 불화 있어요, 없어요? 부부가 싸워, 안 싸워? 안 싸우면 오히려 이상해. 그 싸움에서 사는 게 부부요. 알았어요? 근데 그 싸움은 사랑 싸움이요. 알아요? 그럼 헤어져! 그 싸움을 왜 사러 헤어지지? 짧은 인생을. 근데 또 싸움이 재미있어, 또. 그래서 애들은요, 싸움에서 크는 거요. 그럼 병아리 새끼 보세요. 금방 뭘 먹다가 팍팍팍 싸우다가 또 금방 먹고. 그게 병아리 새끼 아니에요? 싸움에서 크는 거지, 뭐. 그러게요, 종말을 알고요. 많은 사람은 바벨론이 좋다고 따라가는데, 아니야. 시온이 구원이죠. 그게 45장에서 고레스 단체가 돼야 되지, 바벨론 단체는 작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46장 한절 보고요. 이때 여기 핵심이거든요. 구원은 동방에 있어요. 11절 보세요. 따라 합시다. 내가 동방에서, 하나님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라거리로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 모락이죠. 근데 바벨론은요, 모락이 없어요. 그러면 13절 봅시다. 47장 13절. 네가 많은 모락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다. 걸려 넘어졌어요. 동방 독수리 수륩바벨이 나타났는데 그거 들어보니까 이단 같아. 걸려 넘어져. 이게 이사야 8장 14절이에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났는데, 아, 이거 처음 듣는 소리요. 그래서 이단 같아. 그래서 발로 찼더니 걸려 넘어졌어. 2000년 전에는 임마누엘 태어났어요. 아니, 임마누엘이가 왜 태어났지? 이사야 7장 14절 이루어졌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왜? 믿음 없는 시대야.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 마음대로 결정을 못해요.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졸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응? 없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 안 되면 졸아야 돼요. 응? 빨리 문제 해결하세요. 각단을 지으세요.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응? 죽느냐 사느냐? 괜히 왔다 갔다 긴가민가 하지 말고 확실히 선을 그으라고요. 하여튼 우익이냐 좌익이냐? 간첩이 되지 말고 한쪽에 딱 서라 이게요. 금송아지를 생겼는데 모세가 야 오른편에 나를 따라오면 오른편 쓰고 나 반대하면 우상편을 왼편 써. 그래서 레위 사람이 나가서 칼 들고 목을 쳐 3,000명 죽었잖아. 하나님 심판은 공의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죽을 사람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은 멸망인데 장세기 바벨 탑이 어떻게 했어요? 확 무너졌죠. 그러면 그게 그린 사진인데 계시록 18장 바벨탑이죠. 큰 바벨론 귀신에 쳐서 일시간에 불탄다 했어요. 그래서 원자 폭탄이 나온 거예요. 일시간에 불타났고. 자, 그러면은 동방 사람이 나타나서 알곡 모집하면은 찌끄러기는 바벨론에 제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산렙 안에 다 불탈 준비하고 손해가 오고 뭐 가족이 망해도 근본도 모르고요. 재앙이 왜 오는지 모르고 모락에 걸려 넘어졌죠. 그래서 13절부터는요. 인간의 예고자 뭐 다 불에 탔는데요. 인간의 예고자 뭐 일기 예보 뭐 점쟁이들요. 이제 끝장이에요, 끝장. 그래서 이 교만한 폐망의 선봉인데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입니다. 그 다니엘 사장의 바벨론 왕은
땅 중앙 남문대 교만의 대표입니다. 오늘 공산당이 교만의 대표 정권이에요. 그 악의 축이요. 저거 따라가면 같이 죽어요. 뽑아버려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 그 뽑아버린 건 왜냐? 이사회 19장 현재 중앙지단은 겸손한 사람들이 기둥이 돼가지고 바벨론 교만한 사람 뽑고려지 갑니다, 이제. 그래서 5장에서 대사자 하룻밤에 술 먹고 채소 죽었잖아요. 그게 고레스가 했거든요. 우리는 무슨 재단이라고요? 고레스의 재단이라고요. 자, 13절에요. 네가 많은 모라그린 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이거 일기예보, 천기예보입니다. 별을 보는 자와 오늘 과학자들 별채도 보고 앉았죠? 야, 이상한 별 나타났다. 아, 뭔데서 뭐 은하수가 몇만 개다. 그거 아는 못합니까?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아니, 별이 있든 없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 진리를 알지니 성경 읽고 듣고 믿어야 되지. 예? 자, 별을 살피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가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기상대 취직시켜 줄까요? 불탈라고. 그건 불타는 집인데. 그렇죠? 취직은 노란길 24번지 와야 되지. 그럼 거기 취직하면 월급 줍니까? 여보! 당신이라고 당신이 월급 받아? 여러분 월급 줄까요? 네, 이해할게요. 제 시골 어떤 장로님이요. 예수를 진실로 믿으니까 장로가 됐지만은 교회 일을 남달리 애착심 있게 더 보살펴. 장로님이. 뭐 장로쯤 되면요. 그래서 주일날 서울 사람에서 집사 이것 좀 하게 그 명령만 했는데 이 장로는 집사 장로야. 집사 밟아 장로 됐거든. 그럼 뭐 갑자기 막 여름에 막 소나기 흔들면요. 자기 집은 안 가고 교회를 쫓아가. 그래서 교회 막 비세는가 보고 창문 닫고 관리하는 거요. 그게 소문이 나버렸어. 아무 교 동네 아무 교회 장로는 막 자기 교회라고. 그래서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관심이 없어. 비 오면 장로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때 대표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날은 면장을 만났거든. 길가에서 면장님을 만났어. 그 면장 할 말이야. 장로님 요새도 저 교회 비 오면 쫓아갑니까? 나이 많으신데. 어, 가야죠. 그 가면은 뭐 월급 뭐 한 달에 몇 푼 줍니까? 그래. 면장이 물어봐. 장로 보고. 그럼 교회 가서 뭐 창문 닦고 뭐 청소하면 월급 받아요? 그래. 그게 장로님이 어이가 없어서 가만 면장을 쳐다보고 면장님 왜요? 면장님은 집에 가서 창문 닫고 청소하고 설거지 하면 월급 줘요 누가? 뭐 일이 잘못됐는데? 아 아닌데요? 그 내 집인데 내가 청소한 누가 내가 월급 줍니까? 나도 그래요. 이 교회가 열심히 이렇게 맡겨준 내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워서 빨리 닦고 청소하고 이렇게 문 닫는 거요. 그게 그럼 면장이 할 말이 없지? 여러분, 주님 일하는데 월급 안 주면 시험 빠졌어? 네 집인데. 이 집이 누구한테 맡겼는데? 우리한테 맡겼는데. 그 우리 집이죠. 이게 우리 집이죠. 우리가 일해야 되죠. 난 몰라. 난 뭐, 어디가 돌아가니 몰라. 난 그저 가서 그저 떡만 먹고, 너 떡 준대? 난 떡만 먹고 갈 거야, 떡만 먹고. 청소 하든지 뭐, 집이 무너지든지 뭐, 좋게 나든지 나는 모르니까. 근데 이번에 이거 동정상 말이죠. 아까 기술자한테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카메라는 이 자체는 좋은데 이 시설이 나빴어. 이 시설이 우리 컴퓨터 아파트가 분당에서 하나 샀거든. 한 채 샀거든. 800만 원 주고 싸지요. 옛날 사놨어요. 거기서 이제 모든 영상이 걸러가면 거기서 뭐 학대를 해서 이제 전국 갔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컴퓨터를 틀면은 여기 사진이 잘 나오게 하려면요. 거기 시설을 돋궈줘야 돼. 더 크게 확장해야 돼요. 용량이 작아서. 여러 사람 보니까 이게 쪼개져 나가거든요. 영상 그림이. 그렇게 떨어지고, 나가다 끊기고, 더덜더덜 떨고, 중풍 두루같이. 이걸, 그렇게 안 하려면요. 이걸 큰 걸 사가지고 확대를 하면 된답니다. 근데 돈이 좀 들긴 들어요. 몇 백만 들어야 돼. 근데 그거요. 우리 하나님 돈 쓰지 말고, 우리끼리, 여러분, 쌈짓돈 있잖아요. 그거, 양심이 허락한 대로 얼마든지, 이, 동영상에 현금하고 내면 거기다 쓸게요. 아마 한 500만 하면 돼요? 그렇게 안 들어? 그, 너무 자꾸 500만 원 잡고, 그, 이제, 여러분 계산해서, 나 얼마나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 내 집인데, 내 집의 복음을 우리가 직접 미국 못 가잖아. 어? 미국 못 가죠? 그런데 이 설거는 미국에서 듣고 있거든? 우리 원희사님, 마레이시아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주일날, 탁! 누리니까, 내가 나오도록 해. 그게 이상하네. 마레이시아 가면 여기 뭐 이웃집인가? 야, 정말 컴퓨터 좋네. 그 설교 들었다는 거요.
그럼 그걸 할 바에는 좀 멋있게 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뭐 불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불만 없죠? 그럼 찬성하면 손 찬성. 나 좋다. 아, 안 내도 괜찮아. 좋다면 손 들어 안 내도. 돈 없으면 안 내도 괜찮아. 있으면 뭐 100원 내지 5천 내지 내주고 10,000원 더 내면 좋은데 없으면 안 내지 말고 주님 사랑한다면은 아까 무릎을 사랑한다 했죠? 그 주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 오면은 신방 정신 대접해야 되지? 요즘 식대가 얼마인고 한 5천 하면 되는가? 밥 한 끼 사드리려면? 멋지는 멋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면은 우리가 다 힘을 모으면 못하게 뭐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나 믿습니다. 그래. 안 나면 모자라면 내가 할 테니까. 응? 알았어요? 그렇게 잘 해봅시다. 뭐 어디서든지 탕 들리면 멋있게 한번 나오도록 해봅시다. 어, 큰 교회는 얼마나 크게 나옵니까? 돈이 많으니까. 우리 기술도 잘 모르고 해서 이제 배워가면서 하면 되죠. 자, 이제 일기예보자죠. 큰 소치죠? 아이고, 일기예보 제대로 맞췄습니까? 하나님 뒤집어보면요. 아, 필리핀에 뭐 사태나는 것도 왜 몰라서 다 죽었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면 살고, 하나님이 내버리면요. 지가지게 어디를 가면 살아. 하늘에 가면 피할 길이 있어. 바다 밑에도 뱀이 물고, 산꼭대기도 아무서 고장 봐요. 어디 가도 피할 길이 없잖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인데 시온에 와야 살지. 예? 자, 14절에요.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게 바벨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자 되고 보니, 헛수고라, 기도에 답사라, 승리다, 제리라, 이날까지 기도 없이 산자의 하가 온다 그랬죠?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만한 불도 아니니라. 너희의 글로 하던 것들이, 이 15절은 무역자도 없었죠. 무역자. 돈 있다고 구원방이 아니요. 23장 두로의 무역이 무역. 에스겔 26장 7장 8장에 두로 교회가 할례 받고 부자인데 그만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거지가 됐어요. 니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향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바벨탑은 무너졌다. 그게 바벨탑 따라가지 말고 시온을 만들자. 시온에 가서 시온에 좀 일하고 그래서 시온산 정부를 만드는데 여기 뭐 일기예보 뭐 점치는 자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요즘 대학교에서요 학과가 점과가 나왔대. 점과가 점치는 교수, 점 배우는 학생이 나와서 그거 배워가지고 저 길가 가서 점 쳐주라고. 복골 탁. 그래서 점치고 뭐 토종 비결 보고 뭐 신수 보고 무슨 뭐 손으로 다 이사 가고 말이야. 응? 그런 거지요. 미신. 응? 그거 하지 말라고. 응? 근데 그게 일년에 돈이 얼마 쓰지냐? 3조. 야.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이 많고 뭘 정말 알려고 성경에 다 있는데 이건 안 보고 귀신 마귀 전쟁한테 속고 사는 거. 돈 많이 주고. 육식값자니 무슨 뭐 풍수지리야 다 그 귀신 육값 하는 거요. 뭐 동양체라. 예? 뭐 토전 비글 예? 하지 마세요. 손이 있든지 없든지 무슨 상관이야. 마음대로 이사가고 하는 거요. 뭐 잡혀가지고 뭐 세세하게 말이면 시집 가까 말까 정치로 가고 뭐 하지 마. 시집 가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자재로 우리 예수님 우리 왕이신데 뭐 주님 이름을 기도하면 귀신 나 물러가는 거죠. 뭐. 31장 성가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며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며 정말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깨치고 나가면 철장의 권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까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기도드립시다. 이제 종말이 가까웠나이다. 예수님, 이사야에게 종말을 빠짐없이다 예언해 두셨다가 이제 때가 되니 천국 복음에 딱 그때 올 때에 벌써 북방에 칼든 붉은 짐승 정권이 나와서 온 세계를 다 때려부셨고 거짓말로 48년 동안 평화공전으로 다 넘어뜨렸나이다. 우리가 나가서 깨우치려면 한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 받은 철장하시에 저에게 주사오니 이제 북방에 들어오면은 극과 극에 맞추실 때 여호와의 초막절날 여호와가 참 신인 걸 나타내실 때에 공상당이 다 송장이 되고 온 세계가 소문이 나면은 두루 떨고 북방은 분민하고 애굽은 떨고 유다는 하나님 자랑하고 세일을 자랑해서 종들을 살리고 양들을 살려서 눈 깜짝 새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새 시대 이룰 줄 믿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강한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을 믿지 말고 자기를 믿지 말고 성경만 벽할 수 있는 순자도 동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바벨탑이 무너지고 바벨론 국가가 무너지고 공산당이 무너지고 우상의 국가가 무너지고 이 일기예불도 무너지고 두로도 무너지고 시온만 남아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복구시켜서 천막을 일으켜서 시온산 아름다운 천년시를 만들 걸 믿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는 신부 되도록 오늘도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까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